어쨌든 최초 의도와는 달랐지만 한국에 망명하게 된 거는 한국에 이미 익숙해진 탓도 있었어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드라마? 주석궁에서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일례로 서울에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그 대로변을 달리는데 광고판이 보이는데 뭐 광고 모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익숙하게 얘기를 했대요. 저 이주일이고 저 유지인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아냐? 그건 다 봤다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친숙함을 좀 드러낸 거죠. 그 후 안기부의 조사 하에 김일성이 거주하는 금수산 의사당 그리고 주석궁의 구조, 조직 관계 이런 꿀 정보들 그때 아무것도 몰랐겠구나.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알긴 알아도 이게 맞나? 그러니까 팩트 체크, 그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데 그치, 그치. 이게 많지 않았는데 이한영이 아주 그냥 다 얘기해준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지금은 되게 익숙한데 기쁨조 이런 개념 있지 않습니까? 다 이한영이 얘기해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안기부에서 몰랐던 존재가 있었어요. 김현이라는 존재인데 김현이 누구냐면은 여기 등장하지 않지만 다섯 번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인이 아니라 잠깐 만났던 여잔데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장성택의 아들로 둔갑시켜 놓는데 생긴 게 누가 봐도 김정일이야. 김정일의 다섯 번째 서자예요. 아. 그러니까 안기부에서 몰랐던 존재였던 거죠. 김현이라는 존재를. 근데 이것도 이한영 덕분에 알게 되죠. 장성택의 아들로 되어 있다 지금. 장현으로.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딴 데로 망명했거나 이 이상의 정보는 끊겼는데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에 앞서 밝혔던 한영이라는 이름을 받게 돼요. 그리고 안기부는 주민번호 또한 1년 늦춘 61년생으로 만들었고요. 스스로 한국행을 택한 9월 28일을 묶어서 610928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일단 한국에 들어와서 안기부 조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파악을 하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안기부 내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분을 마련해준 거죠. 이한영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마련하게 된 거고 망명 이후로 넘어갑니다. 망명 이후에 어땠느냐. 꿈을 이뤘습니까? 꿈을 미국을 갔어 못 갔어요? 궁금하긴 하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한양대 영국영화과 입학합니다. 갑작스럽죠. 근데 워낙에 이 김씨 일가 그리고 로얄 패밀리들이 예술계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감수성이 굉장히 투철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한영도 거의 뭘 좋아했냐면 사랑 이야기라든지 이런 절절한 것들 때문에 잠 못 들고 이런 게 많았대요. 그래서 영국 영화과 입학 모쏠이었던 거 아닌가? 딱 그랬을 것 같아. 입학을 했고요. 85년 여름방학 때는 안기부에서 성형까지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급 정보를 준 인재니까 유용하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형까지 시켜준 거예요. 이왕 하실 거면 코 좀 좀. 맞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왕 해줄 거면 알랭드롱으로 만들어 주시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로? 알랭드롱으로 해주시라요.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알랭드롱. 손님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눈, 코, 턱, 이마, 귀 모두 뜯어 고치게 되죠. 그치. 살아야 되네. 그리고 대학 졸업 전이 87년이 됩니다. 안기부에서. 안기부가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악랄하고 단물 다 빨아먹은 다음에 버리고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과정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다 보니까 아 케어하긴 했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되긴 했어요. 그래. 안기부에서 핀란드에서 순직한 요원의 자녀로 꾸미고 특채로 어디 입사를 또 시키거든요. KBS로 입사를 시켜요. 그래서 KBS PD로 일하게 됩니다. 이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러시아 유학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어가 굉장히 유창했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어 방송 담당 PD가 되고 88 올림픽 때는 러시아어 전문가로도 또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저희 북한 정보부에서 파악을 못했을까요? 전혀 파악 못했죠. 얼굴도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지고 그리고 로얄 패밀리가 망명한다는 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아니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사라진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근데 그걸 망명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88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결혼을 하게 돼요. 한국 여성분이었고 모델 출신의 한국 여성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한 달 전에 약혼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나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무섭겠다. 영화 같네 거의. 그렇죠. 이전까지 이한영의 정체를 알았던 사람은 성형을 해준 의사 그리고 안기부 직원 안기부 몇몇 직원 그리고 입국 때부터 앞집에 살았던 대학 선배인 김씨 그리고 옛날 CC가 있었어요. CC였거든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있었다가 이제 약혼자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안기부 내부에서도 그걸 정말 일부만 그럼요. 계속 담당하고 네. 하는구나. 그래야겠지 당연히. 그런데 받아줍니다. 받아줘서 결혼하고. 왜 받아줬냐라는 나중에 질문에 로얄 패밀리한테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한영을 보고서 많이 사라졌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사람이다 이러면서 받아줬다고. 아, 그래. 이한영 꿈꾸는 사랑을 얻었네. 그렇죠. 그렇네. 미국은 못 갔지만. 야, 아내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까 그런 질문을 했죠. 미국 갔느냐. 네. 89년에 하와이 간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됩니다. 맞아.
아내와 그토록 바랬던 미국 여행 그리고 러시아 출장을 좀 가려고 했어요. 내가 러시아에 가서 뭘 해보겠다. 근데 그때 자기가 알게 됩니다. 자신이 출국 정지자였음을 알게 돼요. 이게 뭐야? 왜냐면 나는 미국 여행 가려고 사실 여기 왔는데 아직까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 그치? 근데 신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지.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럼. 제3자 입장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 사실 뭐 어디로 도망갈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출국 정지자임을 알고서 많이 한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89년 이 계속 이어져요. KBS PD였지 않습니까? 근데 KBS PD면서 KBS에 또 조합이 있었을 거고 주택 조합 업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업무를 해보고 나서 야 이게 돈이 되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 퇴사를 해요. KBS를. 그 좋은 직장을 퇴사를 하고 주택 조합 업무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얼마나 성공을 하냐면 강남 반포동에 100평짜리 주택을 구입하고요. 당시 가장 비쌌던 그랜저를 끌고 다니죠. 그러니까 성공했네 그랜저. 옛날 로열 패밀리 때 그게 다시 나온 거예요. 아, 뭐야 성공하는 거 쉽네. 역시. 왜냐면 나 소련에 있었을 때 맨날 벤츠 끌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랜저가 벤츠급이지. 그럼.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모든 주택 조합 사건에 문제가 되는 항상 시발점이 되는 건데 횡령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복역을 해요. 물론 2심 때 무죄 판결을 받긴 하지만 10개월 정도 복역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거 궁금하다. 그럼 이제 조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네. 검찰이랑 경찰에서. 네. 그럼 뭔가 거기서 이상한데 조회가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안 나올 그렇진 그런 정보는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깔끔하고 명확하게 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찾지 못했던 거고 그리고 수감 생활을 한 다음에 94년 1월에 출소를 합니다. 그리고 1년간은 안기부가 주는 월 80만 원으로 생활을 해요. 근데 지금의 80만 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 가치가 거의 뭐 10분의 1이었다고 하니까 거의 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일을 보면. 왜냐면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돈을 적게 주면 이런 고위 간부는 또 언제 도망갈지 모르니까 어쨌든 돈도 충분하게 줘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생깁니다. 왜 빚이 생기냐면 씀씀이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써왔던 게 있잖아요. 석방 후에 중국 농산물 뭐 수입 중개업이라든지 러시아인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든지 뭐 외제 옷을 판매한다든지 그리고 북한 그림까지 수입 뭐 하는 장사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모색을 하게 돼요.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정부와 안기부한테 좀 돈 좀 주세요. 지원을 해달라고 하지만 지원이 끊기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데다가 이 사람이 너무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기부에서도 계속 자중을 시키거든요. 근데 자중이 안 되니까 끊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에 들어가 처음에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출국 금지가 지금 풀리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랑 또 소송까지 준비를 하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사건들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이제 돈이 없지 않습니까? 빚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보를 팔까? 그렇죠. 월간조선 기자를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나 좀 촉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누구나 행복할 텐데 있어? 근데 못된 짓은 다 죽었으니까. 도출이가 그런데 밝아가지고. 월간조선 기사를 만난 자리에서 은근하게 자신의 이모가 어디에 있는지를 흘려요. 나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모 모스크바에 있었을 텐데 있었는데 계속 거기 있을걸요? 라고 기자가 딱 촉이 오는 거야. 아 그래요? 이때 또 말씀해 보시죠. 이러면서 기자가 촉에는 오는데 이 사람이 수감 생활도 하고 사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아 이상한데 뭔가 귀순자 같긴 한데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 앞에서 통화해봐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한영이 기자 앞에서 통화를 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 번 통화를 해요. 뭐 3차 뭐 4차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해서 성혜림 그러니까 성혜림은 사실 엄청난 그치.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소스잖아요. 성혜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는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모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13년 만에 엄마와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이름이야? 요건 이름? 엄마야? 엄마야? 근데 이게 되게 슬퍼요. 생각보다 엄청 슬퍼. 왜 슬프냐면 처음엔 서로가 누군지 모르니까 경계를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성혜랑께서 누굽니까? 누굽니까? 근데 얘는 엄마인지 모르고 나 뭐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모 좀 바꿔주세요. 처음 이모라고 안 하고 성혜림 씨 좀 바꿔달라고 할 말이 꼭 있습니다. 이쪽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국면에서 갑자기 이한영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야? 그러니까 성혜랑이 누군데 막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성혜랑은 죽었을 줄 알았겠구나. 그렇지. 근데 그러고 나서도 성혜랑은 계속 응, 응,
그치, 네. 다 도청되고 있을 거고. KGB가 도청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한영 이렇게 혼자 울면서, 엄마 맞구나, 막 이러면서 이 장면들이 있는데 너무 슬퍼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픽한 그런 그 구절이 있거든요. 픽한 구절이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제가 이걸 준비했냐면, 너무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산가족이잖아요. 근데 이산가족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 이제 마음이 많이 통한 거예요. 아들이랑 통화를 한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3차까지 통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한영이 처음에 얘기해요. 내가 부도가 나서 감옥에 갈 뻔했는데 국가에서 다 관대하게 해결해줬어요. 그러니까 성애랑이, 아 고맙구나. 집도 사줬어요. 내가 어떻게 사요? 그래, 일자리 있니? 있죠. 당국에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줬는데 방송국 프로듀서라고 기자 같은 거예요. 너 원래 글 쓰는 재간 있잖니? 아 수입이 좋은 그런 곳에 알선도 다 해주는구나. 여기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외삼촌이 해외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인데요. 여기서 외삼촌은 이제 성일기 씨라고 원래 서울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로열 패밀리랑 좀 거리가 멀어서. 아 원래 서울에서 올라간 성일기 씨. 이따가 또 얘기를 잠깐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일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글을 쓰지 않니? 내가 꼭 쓰려고 하는 주제가 있지 않니? 엄마가 글을 쓰려고? 이미 썼는데 여기서는 발표하기 곤란해. 그럼 엄마가 들어가지 않고 그런 글을 여기서 받으면 돈벌이가 되는데. 얼마든지 그거야 알지. 하지만 내가 저쪽과 인연을 끊지 않으면 곤란하지. 희망을 가지고 안전한 직장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 엄마 살아있단다. 엄마 그렇게 무능하지 않단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엄마는 글을 써서 먹고 살려고 작정하고 있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열 패밀리도 이제 모스크바에 있고 보호라는 게 북한 사정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 다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먹고 살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나눌 수 있는 일반적인 대화이면서 이게 맞다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멘트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오케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쨌든 이 정보를 흘리고 이게 기사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안기부, 월간조선, 그리고 이한영까지 3자가 대면을 해서 미리 맞춰놔요. 언제 노출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통화 내용이 엄청난 소스가 들어있거든요. 왜 소스가 들어있냐면 성혜림과도 통화하게 되고 성혜랑과도 지금 통화를 했잖아요. 그때 성혜림과 성혜랑이 서울에 올 것을 약속을 해요. 온 다음에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월간조선이 터트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시기랑 안 맞게. 그래서 안기부랑 다 얘기 해놓고서. 그게 실패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월간조선 문제다 그랬는데 안기부에서 이거를 감시하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었겠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러 어차피 뭐 그게 안 될 거를 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성혜랑 씨는 또 이렇게 망명을 해요. 아, 망명을 해? 이제 외국으로 가긴 하는데. 영국으로. 어찌 되었든 간에 이제 다 이게 물거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한영이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96년 2월 13일이 돼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조선일보가 아니라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합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울분을 토했겠죠. 이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름과 얼굴이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96년이니까 이제 피살되기 1년 전이구나. 그렇죠. 그렇게 얼굴이 실리게 돼요. 요거 때문에 알려줬구나. 근데 사실 이한영은 신문과 잡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김정일이 평상시에 뭘 보는지를 아는데 거의 TV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괜찮겠다. 매스컴만 안 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두 달 뒤에 번복을 하게 됩니다. 돈이 많이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추정 60분 뉴스데스크들에게 출연을 또 하면서 거기다 또 2주일에 투나잇쇼까지 출연을 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또 성형하고 잠적할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실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되는 사건이 다시 한번 발생하게 돼요. 출간을 하게 돼요. 96년 6월 7일 날 대동강 로열 패밀리 서울 자맹 14년, 이름이 좀 긴데 그걸 출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김정일의 치부 문제들, 어떻게 평소에 사는지, 얼마나 문란한지. 이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김정일의 분노를 삽니다. 분노를 사서 그냥 조용히 사는 것까지는 그냥 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문제는 안기부도 이걸 말리거든요. 그리고 안기부도 검열을 한 다음에 이거 수정해라라고 요청을 해요. 미리 출간하기 전에. 근데 이한영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안기부가 안전가옥에서 원래 이한영을 살게 했거든요. 쫓아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보호하기 힘들다. 그런 네. 것도 있고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너무 자기가 알아서 다 노출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네라고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안전가옥에서 방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원래 분당의 아파트에 전세를 두고 살긴 했대요.
근데 이 아파트 역시 채권자에게 넘어간 이유거든요. 아, 진짜 힘들었구나. 그래서 아내와 딸은 처가에 보내고요. 본인은 그때부터 선후배와 친구의 집을 전전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이 이제 피격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미 피격 두어 달 전부터 신원 어떤 그런 좀 문제가 주변에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신원 미상의 남성이 이한영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두 통 발급한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누구나 쉽게 타인의 등초본을 발행할 수 있었대요. 발행할 수 있었는데 이후 경찰이 또 확인을 했대요. 어쨌든 간에 떼긴 뗐으니까. 이 남성이 근무하는 종로의 사무실을 찾아봤더니 그런 데는 없었고 없어.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신부름센터와 또 연결이 돼가지고 이한영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한영이 빚을 많이 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빚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한영 번호 좀 알려달라. 이한영 어디 사는지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게 좀 문제가 됐던 거예요. 피격 두 달 전부터. 그러니까 간첩들은 이미 이한영의 임시 거처를 알아냈고요. 그리고 주변 탐문 역시 그렇게 마치게 되는 거예요. 미리. 피격 전날 그리고 전전날을 좀 얘기해 볼게요. 이때 이한영이 뭐 했냐면 판촉 회사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하고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초콜릿 매장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상설 매장이 아니라 팝업 매장 같은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이렇게 팝업 매장식으로 하고 뭐 발렌타인 특수 같은 걸 노렸겠죠. 2월 13, 14일 이제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실제로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맞이해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대요. 그리고 15일 그 다음날이죠. 행사 뒤처리 문제로 손이 동서를 만나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초콜릿 매장 파업식이라 내가 불안했는데 이번에 되게 우리 잘 됐잖아. 백화점에서 좋게 본 것 같아. 이제 좀 가족이랑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밥 다 먹고 술도 좀 마시고 손이 동서가 2차를 가자고 했는데 그냥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저녁 9시 45분경에 이한영이 아파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임시 거처인 그 선배네 집이죠. 대학 선배 집. 14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14층에 내리는 순간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간첩 조장 최순호, 윤동철이 그를 막아섭니다. 잡았구나. 막아서고요. 섬짓했겠다, 이한영도. 엄청. 그리고 당시 이한영의 손에는 술병과 딸에게 줄 초콜릿 바구니, 그러니까 뭐 특수 때 남았던 것들을 지금 따로 살고 있잖아요. 줄 선물로 이제 준비를 미리 해놨던 거예요. 그게 들려있었대요. 근데 피격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격이 최초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피격 전에 약 5분간 정도 대화를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최초 목적은 회유였대요. 회유.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로얄 패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암살은 사실은 이전에도 조용하고 은밀하게 시도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요.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발렌타인 특수 때문에 바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잠깐 갈아입으려고 중간에 아파트에 한번 들렀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이미 그때 죽일 수 있었죠. 집안에 이미 잠입했을 수도 있는 근데 거고. 근데 좀 더 기다렸다가 정말 한산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를 좀 노렸을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하죠. 그러니까 최초 목적은 암살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위협을 느낀 데다가 술까지 마신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한영이 굉장히 불안했고 그리고 평소에도 불안했다고 해요. 내가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불안하면서도 이것저것 해본 거죠. 근데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는 거죠. 그건 확실하진 않죠. 격렬히 근데 저항을 합니다. 이한영은. 왜냐하면 딱 알아챘을 거잖아요. 얘기를 듣는 순간 알아챘을 저항을 했는데 근데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 회유가 그거였겠다 그럼. 우리가 이 루트 있으니까 아래 저기 동무조 저 차 타시라고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숙청을 당하더라도 그렇지. 일단은 거기서 조사받고 고문당하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 예. 그를 죽인 건 벨기에제 베이비 브라우닝이라는 소형 권총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격발 위력은 약한데요. 손바닥 한 뼘만한 크기 때문에 휴대가 굉장히 간편해요. 네, 이거밖에 안 돼요, 크기가. 조그만해.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살상력도 많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대고 쏘는 건가 보다? 네. 근데 대고. 너무 대고 쏘면은 강선이 얼마 없어가지고 이게 큰 파괴력이 없는데 그래 가까운 거리에서 쏘면 괜찮다고 해요. 강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회오리식에 되어 있긴 해가지고 두 발을 쏩니다. 두 발을 쏘는데 한 발은 가슴에 찰가상밖에 못 입혀요. 왜냐하면 올리터 파카를 입고 있었는데 올리터 파카 소매 뭉쳐가지고 진짜 약한가 보구나. 네, 찰가상밖에 못 입고요. 근데 불행하게도 왼쪽 이마를 관통하게 됩니다. 근데 왼쪽 이마를 관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뚫려서 거의 박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암살 끝나고서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간첩들은 도망가고 나서 그 앞에 있던 1401호와 1402호가 이제 선배가 살고 있는 곳이었거든요. 대학 선배는 없었고 대학 선배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누가 죽였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게 그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권총 자체 격발 위력이 약했다. 이때 피살 장소의 아파트 구조를 잠깐만 얘기하자면 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양 세대가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한영이 피습을 당할 때
보고 있었어요. 1401호의 주민은 그 외시경 있지 않습니까? 문에 달린 외시경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한영이 정면 쪽이라 간첩이 얼굴을 못 본 거예요. 1402호의 대학 그 선배의 아내분은 인터폰에 달려있는 비디오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고 있었는데 그 화질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다렸던 거예요. 애매하니까 아직 기다렸다가 쓰러진 걸 보고 나갔던 거죠. 근데 이한영은 이미 그때 왼쪽 이마가 부풀어 오른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누워있던 거예요. 근데 이한영의 첫 입에서 나왔던 것들은 누가 죽였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손가락에 중지랑 검지를 이렇게 들면서 중지랑 검지를 들면서 간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첩 두 명이다. 그 다음 멘트가 119, 129, 112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병원 도착 전에 의식을 잃었다고요. 129가 뭐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보건복지부 위기대응상담센터라고 해요. 뭐가요? 129가. 129가. 119, 112는 알고 있으니까. 129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피경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119, 112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에서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평상시 얼마나 불안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자, 피격 이후입니다. 이한영 사망은 피격 열흘째인 2월 25일 사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 죽지 않습니다. 좀 끈질기게 생명에 대해서 계속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삶에 대한 애착이 컸구나. 애착이 컸습니다. 사건 이후에 95년 부여 무장공미 사태 때 검거되었던 난파 간첩 김동식이 CCTV를 통해서 이한영을 죽인 이들의 신원을 확인해 줍니다. 그래서 최순호와 윤동철이라는 간첩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마저도 가명이에요. 다 가명이고 이후 그들이 북한에서 고위공직자가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얼굴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김정남 암살 역시 이들 중 최순호의 지시임이 밝혀졌어요. 나중에. 암살. 그냥 완전 히트맨이네. 그렇죠. 히트맨이죠. 아, 좀 검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못 검거했습니다. 사건 이후에 이한영의 아내,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훈 씨는 국정원에게 보상으로 5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재판이나 언론에 대해 나서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가 돼서 김대중 정부가 되었을 때 또 많이 그 국정원 그 안기부 쪽에서 또 비난을 했다고 해요. 이한영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패소를 합니다. 그러던 2008년, 11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승소 판정을 받고 그렇게 배상을 받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한영 피살 사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흥미롭구만. 이쯤에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뭐냐면 내가 이한영이라면 뭘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삶 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외삼촌이 잠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성혜랑의 오빠였던 아니요. 성일기 씨라고 성일기. 외삼촌? 네. 그 사람은 뭐 마음대로 여행 다녀? 막 이런 아까 멘트 잠깐 했잖아요. 그 잠깐 얘기를 하자면 성일기랑 중간에 만나요. 만나는데 성일기 씨는 이한영과 좀 달라. 성격이 달랐던 거예요. 이한영은 계속해서 사업도 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술도 먹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랑 막 어울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랬대요. 되게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이봉원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봉원? 이봉원. 이봉원이 밝혀진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술값은 꼭 자기가 내고 자기랑 술 마셔주면 감사해하고 되게 재밌어하고 그런 관계를 되게 중시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실제로 이한영이. 그래서 남한에 와서는 자기랑 어울려주는 게 너무 감사했대요. 그래서 다 자기가 술 사고 그랬던 성격이거든요. 근데 성일기 씨는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팩트가 있으니까 정말 조용히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분은. 어쨌든 성일기랑 중간에 만나는데요. 그 성일기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조심하라고. 너 그렇게 나대다가 죽어. 그러니까 조용히 살아.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한영 죽지 않습니까? 그 성일기 씨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죽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야 다녀야 되고 그런 존재들인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얘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까지만 듣고 두 가지 제가 삶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조용히 평탄하게 사는 대신 억압당하는 삶. 이게 첫 번째 삶이고요. 두 번째가 위험하더라도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 어떤 삶을 택하시겠는지. 이한영은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용하고 평탄하게 사는 대신 억압당하는데 뭘 어떻게 억압당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조용하고 평탄하게 살 수 있는데 빅브라더가 나를 억압하거나 근처에서 안기부라든지 아니면 그 북한 그 고위 그쪽에서
그렇게 본다든지. 어디 여행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당하고 있고 뭔가를 보고할 때는 보고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를 누리면서 만끽하며 살 건지. 방금 전에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지금 이걸 알았기 때문에 궁금한 건 이한영 이전에도 이렇게 피살된 경우가 있었느냐. 로얄 패밀리가 일단 로얄 패밀리 자체가 처음이었으니까 거의 처음이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설레가 없어요. 네. 이런 설레가 한번 있고 나면 다중하게 되죠.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듣는데도 오 저건 위험한 거 아니야 싶은 그 책 후기가 로얄 패밀리 그 거기다가 약간 치부를 많이 드러낸 책이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알고 있었어요. 다른 방송 때문에 자료조사 했었을 때 나와가지고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맞아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건드리진 않았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두 가지 삶 중에 어떤 삶을 좀 그나마 택하고 싶으세요? 세상님이라면 이렇게 답할 거예요. 조심해야지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잘 해야지요. 과합하는 삶을 살고 조용히 너무 자기 삶을 반성하면서 너무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서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조용한 자유가 있지요. 네. 글쎄 나는 모르겠네. 자유의 소호자로서 어렵죠. 근데 이한영을 이번에 대입하는 거는 난 무리라고 생각해. 이게 자유롭지 않잖아. 뭐냐면 이제 자유라는 게 그냥 내버려둔다고 자유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좀 그 중요했던 것 같고 자기 그 삶의 적응 문제나 그러니까 전혀 자유로워 보이지 않고 그런 자유가 아니니까 그렇죠. 오히려 남한에서는 오히려 자유롭고 싶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의도가 어찌 됐든 왔는데 자유롭진 않았던 거죠. 여기는 다른 억압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먹고 삶에 대한 문제. 그렇죠. 사실 여기서 보면 그럼 누가 자유로울 수 있냐면 아무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사실 김정은조차 자유롭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자유로서가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질문을 좀 바꾸는 거죠 지금. 어쨌든 간에 내가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할 것이냐 아니면 그치, 내가 오히려 쥐죽은 듯이 살 것이냐 아니면 약간은 그래도 친구들 만나 한 잔도 하고 뭐 할 것이냐 요거로 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쥐죽은 듯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극명한 것 같아요. 이한영도 과도한 느낌이 있죠. 자기 그 김정일의 어떤 사생활과 성적인 것까지 다 이제 까발리는 그렇죠. 책을 썼다라고 하면 좀 과하다는 느낌. 그렇게 해야 자유로운 건 아니니까 먹고 살려고 낸 거 아니야 책도. 네, 사실 생각해 보면. 맞아요. 글쎄 나는 이걸로 연결을 시키는 거는 질문이 의도하는 거랑 이제 이한영의 삶하고 좀 이제 비대칭이어가지고 얘기하겠는데 그니까 이한영의 삶 말고 추상화 시켜서. 추상화 시켜서. 추상화 시켜가지고 나는 만약에 너무 억압적인 분위기다. 자유에 대한 억압이 너무 과하게 심하고 그냥 너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차라리 죽겠다. 조금 생명의 위협이 되더라도 도망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도망쳐 다니면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난 나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럴 것 같은데 김영남처럼 언젠가 그 이거는 너무 그거 과거하고 모르겠어요. 네. 이건 어떨까요? 그 소련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국 스파이가 나중에 이제 영국 쪽으로 붙는다든가 이중 스파이가 된다든가 그렇죠. 혹은 거기 언론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 네. 푸틴을 비난한다든가 하는 그 종족들을 최근에 그렇게 독 암살을 하거나 이렇게 총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때 좀 왜 총을 사용했지라는 생각이 의아하긴 한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총을 사용했다는 건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진짜. 사실 그렇게 인간 킬러 같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칼도 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조용하게. 어쨌든 독기라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물 한 잔 마실 때마다 두려워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입할 수는 없지만 그 소련이나 구소련 혹은 러시아 지금 혹은 그쪽의 동유럽 국가에서 암살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유를 위해 그 독재를 비판하다가 암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이제 양심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고발하고 괜찮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가 양심껏 고발하는 그 언론인으로서의 삶을 하는 거야. 근데 암살에 대한 위협이 있어.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 숭고해지는데요. 이한영은 그런 삶을 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지는 거지. 이한영 같이 살고 싶진 않아요. 왠지 무서워. 그러니까 이한영의 삶이 뭐 쓰레기 같은 삶이었다 이거보다는 그냥 안쓰러운 부분도 있네. 어떤 기회를 놓쳤고 타이밍을 놓쳤고 다음 주에 할 제가 할 주제랑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없잖아 그래? 있는 것 같아서 유년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야기할 거니까요. 그런데 이한영은 이제 그 자유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부조리한 상황 안에서 이렇게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는 네. 이한영 스스로는 자유에 대한 갈망이 컸다라고 본인도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뭐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긴 했어요. 뭐냐면 저는 사실 자유라는 걸 놓고 보면 이한영이 진짜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느냐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바보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고 근데 모든 순수한 개념을 좀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기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꿈틀대는 뭔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북한에서 훨씬 자유로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적어도 남한에 와서 이 자본주의의 그 쓴맛을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거기서 아나무인 사는 게 훨씬 그나마 더 자유로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식에서의 자유가. 그렇죠. 다른 방식에서의 자유. 당신은 김정남이 실각할 줄도 몰랐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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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는 몰랐으니까. 물론 언제 내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그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남한에 와서 내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저는 성유기 씨가 별로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른 삶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용히 살면서 그냥 뭐 주는 안기부에서 주는 돈 받고 내가 조금씩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한영도 KBS로 입사를 시켜주잖아요. 그거에 만족해서 사는 삶이 있는 거예요. 대주는 대로 살고 왜냐면 나는 망명을 한 사람이니까 혹은 나는 위험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안전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한영은 되게 적극적이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얼마나 불안한 존재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자유라는 말은 약간 좀 여기서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자본주의의 똥밭을 구르더라도 매번 돈을 벌며 살더라도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거는 자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고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했던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재미있게 좀 잘 들었고. 예. 어, 생각보다 되게 흥미로웠네요. 우리 사실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시더라고. 이게 그 김정일, 김일성 패밀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젊은 사람들은 이거 관심도 없고. 그냥 나도 이거 아주 옛날에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거든? 그랬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보니까 재밌네. 아, 그 출연도 두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네. 좀 못다한 얘기는 팟빵에서 조금 네. 더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